전국에 계신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중학생 축구 왕들의 대결 2012 대결 눈높이 중등리그 왕주왕전 8강전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민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8강전 경기 두 경기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첫 경기 경기 백암중과 경기 대월중의 경기입니다. 예. 예, 양 팀 모두 다 어제 16강전을 치르고 오늘 8강전에 올라왔는데요. 예, 어제... 오늘 어제 아주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 아주 날씨도 맑고 아주 경기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선수들이 16강전을 치르면서 아무래도 수중전이다 보니까는 체력적으로 많이 그 소진이 됐을 거예요. 얼마만큼 선수들이 또 체력적으로 많이 회복을 했고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의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 백암중과 경기 대월중 양팀 모두 다 경기 권역에서 올라왔어요. 예. 8강 팀들을 살펴보시면은 경기 권역에서 네 팀이 올라왔습니다. 예. 조금 이번 8강에 진출한 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도권에 저 진출한 팀들이 많이 있어요. 분포가 많이 돼 있고 또 이번에 보면은 당초 우승 후보로 예정됐던 팀들이 1회전, 2회전, 또 3회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국 중학교 축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평준화가 됐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인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디펜딩 챔피언들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모두 탈락했어요. 1위 동중, 창녕중, 포항제철중 모두 탈락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말리그가 올해째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1회 때는 1위 동중, 2회 때는 창녕중, 그리고 3회 때는 그 포항제철중학교가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이 팀들이 지금 이미 1회전, 2회전, 3회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팀이 또 그 왕주왕전의 패권을 잡을지 참 기대가 되고 오늘 경기에서 또 이 팀들 중에 또 어느 팀이 또 4강 올라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왕주왕전 이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남아있는 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경기 백암중, 대월중 오늘 경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울산 현대중과 인천 광성준. 울산 현대중학교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예, 어제 그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는데 진짜 뭐 수중전인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지만 밑에서부터 패스를 이어지는 그런 패스 플레이 어떻게 보면 성인 축구를 조금 축소판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경기가 참 매력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간대 제천 축구센터 제2구장에서는 충남 예산중과 서울 동북중의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경기 충의중과 경기 풍생중학교 성남 유스팀이죠. 그리고 8강 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프로팀들, 프로 유스팀들이 세 팀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학원 축구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학원 축구, 유스팀 축구의 그런 어떤 갭이라 그럴까요? 실력의 갭이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왕중왕전에서 나왔듯이 지금 세 팀이 유소년 프로에서 운영하는 유스팀이고 다섯 팀이 학원 팀인 걸 봤을 때 진짜로 올해는 조금 그 팀들이 지금 평준화가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왕중왕전에 진출한 팀들 말입니다. 그 팀들이 많이 평준화된 것 같고. 결국에는 왕중왕전을 진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 리그에서 실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실력이 있고 그 조직적인 거나 어떤 그런 면들을 충분히 기량을 점검받고 나온 팀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누구와는 할 거 없이 모든 팀들이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제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자, 경기 백암중학교 64강, 32강, 16강을 잠시 살펴보실까요? 경기 백암중학교는 서울 경신중학교를 2-0으로 꺾었어요. 64강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2강전에서는 경기 이청중, 그리고 16강전에서는 서울 대신중을 꺾고 8강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대월중학교는 포항제철중을 꺾었어요. 당초 저희 이제 처음에 왕주왕전 시작하기 전에 미디어데이에서 조사를 했고 지도자들이 예상하는 우승 후보로 포항 제철중학교로 뽑았었는데 그 팀을 1회전에서 이긴 팀이 대월중학교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회, 이번 왕주왕전의 다크호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이 흐름 그 사기가 상당히 많이 충만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월 중학교도 상당히 무서운 팀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2강전에서는 경기 군포중을 꺾었고 16강전에서는 마산 중앙중을 꺾고 경기 대월 중학교가 8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에서 경기장에 입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홈팀은 백암중학교 그리고 원정팀은 대월중학교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하고는 틀리게 오늘 날씨는 정말 가을이, 네, 좋네요. 가을입니다. 예, 예. 네, 먼저 경기 백암중학교 오늘 관전 포인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6강까지 단 1실점의 탄탄한 수비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암중학교는 일단 신장이 좋고 수비진들이 또 네. 수비진들이 견고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깨하는 팀으로서 공격을 펼쳐나간 팀이고요. 예. 네, 그리고 전 국가대표 감독이시죠. 허정무 감독께서 만드신 이 용인축구센터. 예, 예. 이제 이 센터 안에 속한 경기 백암중학교예요. 예, 그렇습니다. 백암중학교는 용인축구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네. 그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부터 네덜란드 아약스 그 최신 훈련 방식을 접목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오늘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2012 춘계 연맹전 우승팀 그만큼 사기가 아주 좋겠죠. 예. 네, 다음은 경기 대월중학교 관전 포인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대월중학교는 왕주왕전에 돌풍의 주역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포철중학교를 제압하고 올라왔고요. 예, 예. 빠른 공수 전환이 장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월중학교도 4-4-2 시스템을 주로 쓰고요. 네. 수비와 미드필더의 그런 견고한 두터운 벽을 씀으로써 빠른 공수 전환의 그런 전술을 다양하게 쓰는 팀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선수로서는 공격수 재현우 선수 그렇죠. 그리고 수비의 핵이죠. 이지만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현우 선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철중학교하고 했을 때 득점을 한 선수고요. 네. 이지만 선수는 팀의 주장으로서 대월중학교 수비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양 팀의 선발 명단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경기 백암중학교 먼저 골키퍼 22번 홍지윤, 윤종규, 방해찬, 김진용, 김경찬, 박한빈, 여민재, 김정환, 김윤서, 이한정, 박기훈, 그리고 감독의 조남희 감독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4-1-2-3 시스템을 주로 쓰고 있고요. 네. 공격수들의 빠른 발과 측면과 중앙을 주로 쓰는 공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대월중학교 선발 명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키퍼 정진욱, 유훈성, 김지현, 조건우, 한비찬, 심재민, 김민규, 강상희, 김민혁, 류청아, 재현우, 그리고 감독의 왕정현 감독입니다. 대월중학교는 4-4-2 시스템을 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비하고 미드필더의 라인을 두텁게 쓰면서 빠른 공수 전환을 위해서 공격을 많이 이끌어내는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히 12시가 됐습니다.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8강전 첫 경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천 축구센터 제1구장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검은색 하의와 빨간색 상의 유니폼이 경기 백암중학교고요. 하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가 경기 대월중학교입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백암중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월중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8강전 첫 경기인데요. 어제와 다르게 날씨가 아주 좋기 때문에 양 팀의 아주 높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제 네.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수들이 회복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의 승패도 좌지우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제 그라운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렇죠. 이 네. 볼 트래핑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네, 그렇죠. 특히나 비도 어제 많이 왔고 물기도 많이 있었고 공이라든지 어떤 바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이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볼이 불규칙적으로 왔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바운드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오늘은 아주 180도 달라진 운동장 환경과 날씨 조건입니다. 네. 네. 중학생 축구리그지만 상당히 요새는 그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예, 예. 패싱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원중학교 공격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패스합니다. 오른쪽
하지만 넘어졌습니다. 프리킥. 대월중학교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잡았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세트피스에서 골 상황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도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기전에서는 상당히 세트피스 훈련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네. 대월중학교 오른쪽에서 프리킥 준비. 프리킥 올라갑니다. 골키퍼가 원바운드로 잡았습니다. 조금 짧았죠? 네, 골키퍼 예. 홍지훈 선수. 어제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런 상황 아주 위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오늘은 그라운드 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골키퍼가 볼을 처리하기 한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실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어제보다는. 네. 예. 백암중학교 오른쪽에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대월중의 던지기 공격. 자, 선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던지기. 좁은 공간. 대월중이 볼을 잡았습니다. 자, 볼 트래핑이 여의치 않은데요. 대감중학교 띄워줬습니다.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헤딩으로 응수. 다시 한번 헤딩. 가슴으로 트래핑 오른쪽. 하지만 받는 선수가 없습니다.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은 지금 대할중학교는 약간 수비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반대로 대감중학교는 경기 초반부터 좀 밀어붙이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월중의 진영 반칙입니다. 프리킥. 어제 경기하고 마찬가지로 그 학원 축구는 일단은 선취점을 어느 팀이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네. 경기의 흐름을 많이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요. 첫 골을 넣고 또 실점했을 때 네. 첫 골을 넣었을 때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본인 스스로의 그런 업된 기분을 느끼면서 좀 더 자유롭고 즐기면서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점을 하게 되면은 이게 토너먼트라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다 보니까는 네. 조금 위축되고 플레이도 조금 다소 어제 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좀 급하게 하는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기장에 약간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 이런 것도 경기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나요? 네, 오늘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대월중학교, 대감중학교가 멀리 걷어냈습니다. 최후방에서 대월중학교 앞으로 차줬습니다. 나와서 볼을 받아주고 하지만 볼을 뺏겼습니다. 대감중 짧은 패스. 뒤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왼쪽에서 개인 돌파. 좋은데요? 왼쪽 터치라인 부근. 가운데로 연결. 패스 좋아요. 오른발 슛. 야. 옆으로 윈다갔네요. 네, 일단 슈팅 좋았어요. 네, 김윤서 선수. 예, 대감중학교가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감으로써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감중이 먼저 공격을 조금 리드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김윤서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전반 5분가량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약간은 대감중학교가 앞서가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슈팅 장면에서 나왔지만은 그 보세요. 네. 저 왼쪽에서 패스를 이어줬죠? 예. 지금 대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비 숫자는 좀 많긴 하지만은 좀 압박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나오는 게 조금 많이 늦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감중학교 선수들 공격수들이 볼을 잡았을 경우에 본인들이 네. 하고 싶은 대로 자유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오른발로 올려졌습니다. 가운데 하지만 골키퍼가 원바운드로 잡았습니다.
골키퍼 정진욱. 앞으로 나와서 차줬습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 하지만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대월중학교 가운데서 볼 잡고 안쪽으로 볼 투입. 하지만 도는 순간 볼이 약간 길었습니다. 지금 패스는 잘 넣어줬는데 포워드로 보고 있는 선수가 그 김민규 선수죠. 네, 32번. 네, 김민규 선수가 볼에 오는 걸 예측을 못했어요. 네. 네. 32번의 김민규 선수 아주 단신이에요. 152cm. 네, 신체 조건은 조금 어떻게 보면 타 선수들에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지만은 네. 최전방 공격수를 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팀의 어떤 활동량이라든지 주특점으로서의 활약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년 선수가 최전방을 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신임도 많이 받고 그만큼 네. 연습이라든지 경기장에서 그런 능력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암중학교. 예. 최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 대월중학교는 오늘 특이하게 10번의 재현우 선수가 최후방에 위치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전방을 보는 선수였단 말이죠. 예, 아무래도 백암중학교의 공격력이 좋고 또 미드필더 라인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단기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수비적으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경기를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수비 후 역습 그런 전술이죠. 그렇죠. 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월중학교의 그런 어떤 공격 스타일이랄까요? 네. 공수 전환이 빠른 거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오는 그런 시간점, 즉 카운터택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대월중학교는 오늘 경기 흐름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고 있는 초반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왕정현 감독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전술인데요. 예, 그렇죠. 왕정현 감독은 선수 시절에 네. 안양 LG 또 FC 서울 전북 현대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네. 그 당시 때도 센터포드 또 미드필더 수비수 뭐 어디 포지션 할 거 없이 전천후로 뛰었던 선수죠. 다양한 경험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센터포드에서부터 예, 수비까지. 그렇죠.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다양하게 본인의 경험을 많이 전수할 수가 있고 네. 본인의 그런 어떤 노하우를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그대로 팀에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8강까지 진출했다고 하면은 네. 저력이 있고 그만큼 실력이 있다라고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월중학교 코너킥 약간 짧은 것 왼발로 차줬습니다. 왼쪽에서 짧은 패스 왼발 슛. 대감중학교 앞으로 전진 패스 해줬지만 받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대감중학교 왼쪽 하지만 태클로 뺏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월중학교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경기 10분이 지나서고 있는데 두 팀 다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상대를 점검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초반 탐색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 토너먼트다 보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이 경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포항제철중과 광양제철중 바로 그렇게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당초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팀들이 일찍 탈락을 했고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팀들은 어떻게 보면 다 우승권에 이제 진입한 팀들이기 때문에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참 소중하고 그만큼 실점은 바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월중학교 높이 차줬습니다. 볼 트래핑 하지만 뺏겼습니다. 멀리 클리어링 한 번에 연결. 다시 한번 백암중학교 헤딩 경합 볼을 따냈습니다.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윤중규 앞으로 차줬습니다. 왼발로 처리합니다. 가슴 트래핑. 아, 그 정면에서 오른쪽을 봤지만 패스 연결하지 않습니다. 패스 연결 짧았습니다. 가운데서 김윤서가 뒤쪽으로 연결. 김경찬이 왼쪽으로. 다시 김경찬. 윤종규. 가운데 김윤서. 짧은 패스 왼쪽 열렸습니다. 크로스. 가운데 아~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정진욱 골키퍼. 아, 뭐 지금도 뭐 크로스를 잘 올려주게 했는데 앞에 들어가는 선수보다는 뒤에서 지금 돌고 있는 저 몇 번 17번 선수인가요? 10번 돌고 있었는데 박기훈 선수죠. 그렇죠. 박기훈 선수를 박기훈 돌고 있었는데 안쪽보다는 바깥쪽을 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른쪽에서 백암중학교 11번 이한정 가운데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슈팅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힐 패스가 아주 그렇죠, 좋았어요. 네. 크로스가 짧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9번에 김정환 선수가 지금 돌고 있었는데 김정환 선수를 봤다면 조금 더 좋은 찬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연결해줬습니다. 하지만 펀칭. 지금 바람이 백암중 공격 진영으로 많이 불고 있는데 백암중이 바람을 등지고 싸우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찬스가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 있을 때 슈팅 연결이라든지 빠른 패스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찬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른쪽에서 대월중학교 빠른 스피드로 돌파. 패스가 짧았습니다. 조건은 태클로 뺏었습니다. 대월중학교 반대 들어와줘야 되는데요. 반대. 조건우 골킥이죠. 예. 조건우 선수의 오른쪽 돌파 실패했습니다. 전반 13분 14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양팀 아직 득점 없이 0-0입니다 자, 오늘 학부모님들이 역시 많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번엔 지금 교체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 32번의 김민규 선수가 지금 나가고 네. 5번의 이지한 선수가 들어왔는데 네. 5번의 이지한 선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10번의 재현우 선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왕정현 감독이 어느 정도 탐색전, 초반 탐색전이 끝났다고 보고 지금 본래 본인들의 그 플레이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네. 주셨다시피 예. 왕정현 감독 재현우 선수를 다시 최전방으로 예. 네,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번의 이지환 선수는 이제 수비를 담당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의외였거든요. 네. 초반에 왜 재현우 선수가 지금 후방에 있어서 저는 네. 대본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네. 재현우 네. 선수가 왜 후방을 보고 또 5번의 이지환 선수가 혹시 어디 부상으로 오늘 다쳤나. 네. 네. 먼저 관전 포인트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지환 네. 선수가 수비의 핵이었어요. 그렇죠. 수비의 핵이고 팀의 주장을 맡고 있음으로써 네.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네. 하루 사이에 어디가 다쳤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자, 벤치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중학교도 이제 전반 이제 중반을 가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을 이제 펼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예. 대월중학교 앞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최전방의 재현우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비찬 가운데서 원터치 패스 앞쪽을 보는데요.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 하지만 제가, 앞으로 연결되지 네, 않았어요. 지금 운동장에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네. 자, 하지만 백암중학교 계속해서 공격을 연결합니다. 오른쪽을 봤습니다. 땅볼 패스. 9번의 김정환. 오른쪽 돌파 김정환 박스 안쪽 중에 김정환 크로스 가운데 반대편 좋아요, 열렸어요. 오른발 슛 크로스 범 맞았습니다.
아, 지금 물론 슈팅이 좋게 하지만은 네. 지금 김정환 선수의 크로스를 받은 이한정 선수가 그 펄스 터치가 조금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 터치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다 보니까는 수비수, 골키퍼가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크로스가 넘어왔을 때 본인이 차기 좋은 위치에다 갖다 놓든지 아니면 넘어왔을 때 논스톱으로 때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박자가 조금 늦었어요. 예. 네. 뭐 골대를 맞추긴 했지만은 지금 준비가 다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오른쪽 돌파까지는 좋았거든요. 아주 좋았어요. 예. 네. 여기서 왼쪽으로 크로스 반대편. 아무도 없었던 얘기죠. 여기서 네. 첫 타치가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에 여기서 머뭇거렸어요. 예. 네. 준비가 다 되잖아요. 골키퍼, 수비. 네. 네. 설사 슛이 골문 안쪽으로 왔었더라도 이미 골키퍼가 막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어제 경기에서도 나왔다시피 슈팅은 어떻게 보면 반박자를 좀 빠르게 때리거나 아니면 수비수나 수비수나 골키퍼의 역동작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네. 예. 현재 왕주왕전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하빈 선수가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예. 네. 이따 두 번째 경기에서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스코어는 현재 0-0 양팀 득점 없습니다. 대강중학교가 현재 유효 슈팅 두 개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강중학교 제체면 순간의 반칙입니다. 프리킥.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습니다. 17번의 박기훈 선수가 준비합니다. 3번의 여민재. 자, 두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쪽에서 헤딩으로 처리했습니다. 지금 대열 중으로서는 지금 배감 중에 계속되는 공격을 지금 빨리 막아내고 본인들의 페이스를 빨리 찾아야 되겠고 네. 배감 중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을 때 득점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네. 다시 한번 박기훈이 코너킥 준비합니다. 왼발로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반대편 헤딩! 아, 빗맞았네요. 지금도. 앞머리를 맞췄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현우 선수가 앞에 있긴 하지만은 재현우 선수의 키를 넘어서 뒤로 넘어왔는데. 네. 지금도 헤딩슛도 좋지만은 지금 수비수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김현수 선수가 한번 잡아놨으면 좀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공격수가 그 박스 안에서 본인한테 볼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승패의 원동력이거든요. 킬러 본능이죠. 예. 네. 어린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통해서 또 경기를 끝나고 자기의 영상을 한 번씩 보면서 네. 그런 것을 되짚어 보면서 좀 더 성숙한 선수를 발돋움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프리킥 앞으로 높게 띄워 쳐졌습니다. 한비찬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백암중학교 볼 잡아놓고 앞으로 차줍니다. 최후방에서 백헤딩. 정진우 골키퍼. 확실히 이지현 선수가 여유가 있어요. 안정적이네요. 네. 헤딩이. 네. 저런 순간에 자칫 헤딩을 잘못하면은 그렇죠. 골키퍼와 1-1 상황을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런 거는 자신감이 없으면 저런 식으로 뒤를 주질 않죠. 보통 앞으로 헤딩을 하는데 네. 예.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골키퍼하고의 어떤 그런 조합이 잘 되고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네. 예. 김정환이 돌파 시도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다시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데요. 대열종 이른 시간에 벌써 두 번의 교체 카드를 쓰네요. 네. 27번 선수인데요. 정성욱 선수네요. 예. 공격수 정성욱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번에 한비찬 선수가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대열중은 지금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왕정현 감독으로서는 계속된 몰리는 축구를 당하는 것보다 네. 공격도 같이 해야겠다. 그런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7번의 정성욱 선수가 다시 자 공격진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왕정현 감독이 생각보다 백암중 공격진들이 강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반 이른 시간에 공격수를 투입을 시킴으로써 같이 맞불 작전으로 나올 돌면서 슛. 빗 맞았습니다. 백암중이 지금 보면 연결은 상당히 좋아요. 공격진들까지 슈팅까지 연결은 상당히 좋은데 네. 슈팅의 마무리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김병찬 선수의 터닝 네. 슈팅. 왼쪽에서 백암중학교 앞으로 찾은 볼 대월중이 볼을 빼앗았습니다. 오른쪽 짧은 패스 하지만 다시 뺏겼습니다. 야,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바퀴 돌고 가운데서 김진영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9번의 김정환 하지만 볼을 놓쳤습니다. 지금 왕정현 감독은 계속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뻥축구라고 해야 되나 계속 킥만 하는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자꾸 패스 위주로 하라 그렇게 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죠. 네. 백암중학교 가운데서 왼쪽을 봤습니다. 약간 길었는데요. 살려냈습니다. 뒤쪽에 윤종규 한번 접고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반대편에서 볼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 왕정현 감독 지금 그라운드에서 아주 우렁차게 지도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27번의 정성욱 선수를 불러서 뭔가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대감중학교 왼쪽 이한정 프리킥 바로 차줬습니다. 왼쪽에서 백암중학교 네,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았네요. 자꾸 말을 해달라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축구는 단체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한테 볼이 왔을 때 자기가 주위를 못 돌아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선수들이 뭐 돌아간다, 뒤에 있다, 뒤에 패스 네. 줘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전술적인 운영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던지기 공격 헤딩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지현 예. 던지기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반대편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위험했어요. 지금 위험했고 네. 지금 대열중학교 수비수가 조금 실수를 했고 네. 반대로 백암중학교 선수는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한테 볼을 올 거를 네. 네. 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코너킥 준비합니다. 백암중학교한테 지금 찬스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럴 때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요. 네. 코너킥 짧게 다시 한번 코너킥 지금 대월중학교 선수 11명이 모두 지금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모든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객관적인 전력에서 백암중학교 공격진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반대로 대월중학교는 수비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인데 네. 코너킥 헤딩 골키퍼 펀칭 걷어냈습니다.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데요. 재현우 선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재빠르게 왼쪽으로 그대로 골키퍼가 나온 걸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지금 잘 봤고 네. 칭찬할 만한 슈팅이죠? 네, 예, 그렇죠. 그만큼 시야가 넓다라고 할 수 있는 박한빈 선수. 예. 백암중학교의 슈팅이 계속될수록 이 백암중학교 응원석의 열기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파이팅이 계속 외쳐지고 예. 있습니다. 빠르게 던지기 공격, 오른쪽. 하지만 유훈성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유훈성 던지기 공격 백암중학교 요리조리 김윤서 대월중이 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볼을 다시 뺏겼습니다. 가운데 왼발 슛 들어왔나요? 골! 아~ 백암중학교 점수는 1-0. 김진용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터졌습니다. 야, 기가 막혔어요. 지금 좀 전의 상황에서도 대월중학교 정진욱 선수가 전방으로 좀 많이 나와 있을 때 아까 전에도 긴 슈팅을 때렸는데 백암중학교의 지금 김진용 선수. 네, 김진용 선수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 네. 아, 기가 막히게 찼어요. 네. 그만큼 시야가 아주 넓다는 것이겠죠. 예. 그 좀 전 상황에서도 박한빈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연결했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정진욱 선수, 골키퍼 정진욱 선수의 약간은 실책. 그렇죠. 조금 자리 선정이 조금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암중학교가 예. 1-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김진용 선수의 중거리 슈팅. 자, 리플레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도 자, 여기서 볼 트래핑이 안 좋았어요. 예, 수비 미스였고 그대로 아, 잘 봤어요. 골키퍼 잘 키를 받고, 넘기는 중거리 예. 슈팅. 정진우 선수도 지금 우리 선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 미처 볼을 뺏기지 않고 빨리 자기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그런 시간적인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김민혁 선수가 볼을 빼앗긴 것이 잘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욱 선수도 약간은 방심을 하고 같이 따라서 올라왔는데 그렇죠. 수비 라인에서는 드리블보다는 빠르게 패스로 나가는 게 좋은데 네. 어제 경기에서도 저희가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빠르게 연결 왼쪽에서 오른쪽 봤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에서 이한정 올려줬습니다. 헤딩 계속해서 공격 백암중학교 지금 이한정 선수와 김정환 선수 계속해서 스위칭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백암중학교 지금 플레이를 보면은 그 이한정, 김정환, 김윤서 이렇게 김윤서 선수가 지금 쓰리톱을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계속 네. 지금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계속 스위치 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수비들이 어떻게 보면은 혼란을 겪게 되겠죠. 혼란을 겪고 그걸 교란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감 중에 진영 볼을 따냈습니다. 대감 중이 볼을 컷했을 때 공격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간적인 게 상당히 빠르네요 오늘. 네. 예. 반대로 대월중학교는 본인들의 팀의 색깔인 그 공수 전환, 수비에서 볼을 컷했을 때 공격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환 플레이가 오늘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른쪽을 봤습니다. 이한정. 뒤쪽에 여민재.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선취골을 넣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좀 여유가 많이 생겼을 거고 반대로 대월중학교는 이제 조금 급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심리적인 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백암중학교가 볼을 돌리는 게 여유가 있어졌어요. 오른쪽 이한정 한 명 달고 앞에는 강상희 뒤쪽 짧은 패스
볼트래핑 좋습니다. 태클. 다시 한번 이한정. 이한정, 김윤서. 대월 중에 볼을 잡았습니다. 아, 지금도 빠르게 올라와져 있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드리블을 해요. 지금. 네. 예. 이렇게 한 번에 차주면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짧은 패스가 몇 번 이어진 다음에 네. 이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선수들이 뭐랄까 볼을 잡았을 때 공격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전반전 32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대감중학교가 1-0으로 앞서 있습니다. 대감중학교 김진용 선수의 선취골로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후방에서 짧은 패스 김종환이 내려서 볼을 잡아줬고요. 13번의 김진용 골키퍼 홍지윤 한 번에 연결 정진우 골키퍼 볼트래핑 다시 잡았습니다. 뭔가 살짝 불안한데요. 네. 아까보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대감중은 자꾸 슈팅을 날릴 거예요. 네. 김정환 네, 김정환 선수가 내려와서 공격을 풀어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윤서 김정환이 전방 후방 브로바스로 조금 처져서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죠. 네. 네. 지금은 김경찬 선수가 최후방에 있다가 최전방으로 다시 위치를 바꿨고요. 예. 대감중학교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 태클로 처리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네. 예. 코너킥표 코너라인에 있는 저 코너 플래그가 지금 쓰러지려고 해요. 다시 꽂아줘야 되겠어요. 예. 아, 지금도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대월중학교 방향에서 백암중학교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예, 불고 있어요. 반대로 불고 있죠, 지금. 네. 지금 태극기를 보시면 왼쪽으로 펄럭이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제천 축구센터가 그 뭐랄까요? 산 엉터기 네, 산으로 둘러싸여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경기를 준비할 때는 감독들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어떤 경기가 비도 올 수가 있고 또 바람이 많이 불 수가 있고 또 더울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네. 깊은 태클 계속 경기 이어집니다. 오른발 슛! 높았습니다. 11번의 이한정 이번엔 왼쪽에서 슈팅을 때렸네요. 예, 지금도 정진우 선수가 좀 나온 걸 보고 그대로 잡자마자 슈팅을 때렸는데 정진우 선수가 조금 골문을 네. 지키면서 플레이하는 게 어떤가 지금 싶습니다. 네. 예. 반칙. 대월중학교의 프리킥입니다. 대월중은 지금 이렇다 할 공격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불안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에서 드리블하는 것은 좋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예. 백암중학교 1차 압박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백암중학교 그 대월중학교 선수들이 2차적으로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많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보여요. 지금 현재. 네. 그렇죠. 저렇게 볼을 받았을 때 빠르게 패스를 줄 곳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찬스가 나죠. 그대로 살려야 돼요. 가운데. 그렇죠. 오른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지금 뭐 조금 더 볼을 치고 나가다가 사이드에 빠지는 선수들한테 연결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수비수들이 자꾸 뒤로 무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슈팅 장면은 좋았습니다. 조건우 선수죠? 자, 네. 자, 슈팅을 주자 경기 백암중학교에 조남희 감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네. 지금 빈틈을 주지 말라는 지금 첫 번째 네. 유효 슈팅인가요, 지금? 대열중학교? 아, 유효 슈팅은 아니죠. 네, 골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다시 빼앗겼습니다. 대감중학교 가슴 트래핑. 아, 좋네요. 김정원 선수. 선수가 여유가 있네요. 네. 확실히. 예. 지금 김정환 선수 계속해서 이 손으로 선수들에게 자리를 지정해주고 예.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인데요. 찬스 나왔습니다. 백월, 백월중학교 넘어졌습니다. 심판의 휘슬 울리지 않습니다. 자, 골키퍼 실책이 나왔었는데요. 예. 아까 대열중학교도 첫 골을 실점을 했을 때 네. 수비수의 실책에 이은 배감중의 역습으로 골을 득점을 실점을 했거든요. 조건우 선수. 예, 지금 대열중학교의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에 가장 좋은 찬스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아쉽습니다. 계속 몰아붙여야죠. 예. 전반전 2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 경기 대열중학교의 코너킥. 코너킥. 볼을 빼앗겼습니다. 앞으로 연결.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후방에서 다시 빼앗길 뻔했어요. 지금 수비수들이 자꾸 볼을 끄는 동작이 좀 많이 생겨요. 네. 수비에서는 좀 안정이 최우선인데. 그리고 볼을 받으려는 선수들도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줘야 되는데 대열중학교 선수들이 어제 경기라고 좀 많이 지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암중보다는 네. 예. 지금 양팀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왕정현 감독.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 던지기. 아, 깊은 태클이었는데요. 지금 위험했는데요. 카드가 나올 예, 수도 있겠습니다. 예. 13번의 김진용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발목 쪽에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파울을 하고 이렇게 선수들끼리 그리고 네. 사과하는 모습이 참 보기는 좋네요. 강상희 선수에게 카드가 주어지네요. 15번의 강상희 선수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진용 선수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예. 마지막 찬스가 될 듯. 프리킥. 백암중학교 프리킥. 헤딩으로 처리.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경기 백암중학교가 경기 대월중학교에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김진용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전반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백암중, 대월중 일단은 8강에 올라온 팀들로서 어떤 어제 경기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두 팀 다 많이 보여줬고 네. 백암중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축구 색깔을 전반 중반 지나면서 많이 펼쳐졌고 반대로 대열중은 자신들의 팀 색깔인 공수전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암중학교와 대월중학교의 1대0을 앞선 가운데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64강전과 32강전 그리고 16강전 하이라이트를 보시고 후반전에 만나뵙겠습니다. 여기는 제천축구센터입니다.
하빈 선수인데요. 대단하다 말씀이 안 나오는데요. 아, 이걸 가슴 트래핑을 해놓고 바로 차린 슛으로 연결시켰거든요. 아, 역시, 네. 아, 이번에. 네. 함께하겠습니다. 노사트라트에선 사실 4번 붙였거든요. 네.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자! 아, 지금 걸렸어요. 성공이에요. 아, 저희가 말씀드린 순간에 힘들던 선수예요. 아, 제가 이 우사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선수가 김태성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김태성 선수가 한 골을 기록합니다. 아, 아, 좋아요. 김태성 선수 축구 혹시 세진 않습니다. 그렇죠. 김태성 자, 김태성 선수가 두 번째 골을 기록하네요. 역시 허완. 아, 역시 허완 선수가 그렇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혼자 들어가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 또 힘들죠. 예찬이다. 김예찬. 김예찬이 불편한 골을 많이 뛰어쳐졌어요. 뛰어쳐졌습니다. 3대1로 붙여놓은 골이 됐을 때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몇 2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긴 해요. 늦지 않았다는 생각인데 네. 바이찬인가요? 김예찬! 김예찬! 자,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39호입니다. 자, 김예찬 성현이 먼저 나가.
가야죠. 그렇죠. 네, 여기는 다시 제천 축구센터입니다. 해감중학교와 대월중학교, 대월중학교와 백암중학교의 8강전 첫 경기. 1-0으로 백암중학교가 현재 앞서 있습니다. 네, 전반전 중거리 슈팅, 김진영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유효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백암중학교로서는 바람을 등지고 싸움으로써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런 횟수들이 좀 더 많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 많은 슈팅과 찬스가 있었던 반면에 김진영 선수의 골 전후로 해서 추가 득점이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좀 남아지고요. 네. 그 대월중학교는 어떤 상대에게 위협적인 면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는 어떤 공격 전술로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지금 네. 1-0으로 지고 있었고 전반전은 거의 수비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후반전에는 이제는 토너먼트 어떻게 보면 후반전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격을 나오고 어떤 식으로 상대를 공략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반전은 대열중학교가 바람을 등지고 싸우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다시 파이팅을 외치고 후반전에 임하겠습니다. 대월중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백암중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영을 바꿔서 경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경기 백암중학교 1-0으로 앞서 있는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 4강 신화 풀백이었죠. 오재석 선수의 모교이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오재석 선수, 그리고 또 네덜란드 호르닝원의 석현준 선수의 모교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오재석, 석현준, 또 김주영 등의 국가대표를 좀 배출을 했었고 네. 이미 용인축구센터는 처음에 설립했을 때도 초대 센터장으로 허정무 당시 대표팀 감독님이 맡았을 정도로 어떤 유소년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런 결실들을 최근 향후 좀 많이 이뤄내고 있죠. 네, 예. 용인시 축구센터는 백암중고와 신갈고 그리고 백암중학교, 원삼중학교가 적을 두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예, 예. 오후에는 모두 축구센터에서 축구 수업을 받고 예, 예. 축구 특수 전문 학교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특수 전문 학교가 있다는 것 예. 참 선수들에게도 참 복이군요. 그렇죠. 복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에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또 체계적인 훈련과 최고의 스태프진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또 오늘 경기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뭐 환경적으로도 어떤 운동장 시스템, 뭐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천연잔디구장도 있고, 네. 뭐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팀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있기 때문에 네. 서로들 간의 어떤 이제 소통도 또 많이 될 것이고, 네. 서로들 간의 어떤 정보 교환도 또 많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장점으로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벌써 내년 입소 4기를 뽑았는데요. 예. 경쟁률이 9-1이었다고 합니다. 예. 뭐 웬만한 대학교 경쟁률보다 훨씬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축구하는 인구도 상당히 또 많아졌어요. 네. 네. 아무래도 예전과 달리 이렇게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챌린저스 리그까지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축구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변 확대가 상당히 좀 많이 된 것이 네. 상당히 우리나라 축구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반 예. 초반 경기 대월중학교 헤딩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일단은 대월중학교가 슈팅을 먼저 가져갔어요, 후반전엔. 네. 예, 대월중학교가 어떻게 공격을 또 나올지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바람을 등지고 싸우는 대월중학교 입장으로서는 조금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은 상대 진영에서 볼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예.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골키퍼도 쉽게 잡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대 바짝 붙여서 하는 프리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월중학교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발끝에 맞고 백헤딩 볼을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유훈성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박스 안쪽 왼발 됐나요? 빗 맞았습니다. 아. 지금 아쉬워하는데 네. 지금 슈팅 찬스는 찬스였어요. 저 그래서 눈썹 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한번 잡아놓고 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이한정 왼쪽에서 빠르게 돌파합니다. 짧은 패스 하지만 볼을 받으려고 했던 김경찬이 넘어졌습니다. 높게 속구 쳐오른 볼 헤딩 맞지 않았고요. 반칙. 대감중학교 왼쪽 윤종규가 9번의 김정환에게 김정환 터치라인 아웃. 네, 경기 대감중학교 추가 득점이 필요할 텐데요. 대감중으로서는 전반전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득점 이후에 추가 득점을 못한 게 상당히 아쉬웠고 네. 반대로 대월중학교는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후반전에 대월중학교는 이제 공격적으로 좀 더 나와야 되겠고 네. 대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또 추가 득점을 할까. 대월중 공격합니다. 안쪽으로 넣어준 볼 길었습니다. 일단은 대월중학교가 전반과는 다르게 공격 작업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네. 전반전에 많이 혼났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코치한테 많이 혼난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코치님 네. 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많이 네.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선수들한테. 대월중학교 김수정 코치인데요. 네. 사실 어제 경기를 뛰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뛰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상당히 지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집중력에서 네. 어느 팀이 더 위에 있냐 거기 승부에 관여될 것 같아요. 대감중 반대 좋았어요. 반대편 좋았어요. 헤딩슛 골! 김정환 2대0 대월중학교. 아 김정환 기가 막힌데요. 지금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상당히 바운드가 돼갖고 골은 높지 않았지만은 다이빙 헤딩을 함으로써 네. 골키퍼가 예측을 못하게 했어요. 네. 순간적으로 발로 찰 수도 있었을 텐데 순간적으로 넘어지면서 쭉 몸이 밀어졌거든요. 네. 아 기가 막힌 슈팅인데요 진짜. 대감중학교 응원석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이빙 헤딩 슛. 예. 중등리그에서 볼지는 몰랐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일단은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네 7번에 예. 김경찬 선수죠. 김경찬이 올려준 거 바운드로 된 걸 바운드 됐고 그대로 넘어지면서 다이빙 헤딩슛 예. 오른쪽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점수는 2대0 대감중학교가 두 점 차로 앞서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월중학교는 좀 더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릴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미 전반전에 두 장의 선수 교체 카드를 썼었단 말이에요. 예. 자, 바로 찬스를 잡은 대월중학교. 오른쪽 박스 모서리 근처에서 찬스를 잡았습니다. 프리킥. 지금 대감중학교가 전반에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한 면을 지적을 조금 받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조건우 헤딩. 빠르게 올라오죠. 대감중학교 멀리 걷어냈습니다. 저런 소리는 아주 좋네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경기 대감중학교 18번 선수죠. 18번의 최현식 선수.
최현식 선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대월중학교도 마지막 교체 카드를 썼어요. 26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26번의 선수가 지금 공격 26번 강의빈 선수가 지금 공격 강의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공격적인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네. 좋은데요. 오른쪽 돌파해요. 류청아 크로스 헤딩으로 처리.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헤딩 두 번의 헤딩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거친 동작이 나왔습니다. 경고 카드. 9번의 김경찬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약간 흥분했나요? 네. 골을 넣고 네, 골을 넣고 경고 카드를 받았어요. 네. 자, 골을 넣은 다음에는 자칫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김경찬 선수. 어깨로 받아놓은 다음에 발이 높았어요. 9번의 김정환 선수군요. 죄송합니다. 9번의 김정환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프라인 부근 대감중학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대감중학교가 지금 보면은 볼을 상대 볼을 쟁취했을 때 네. 그런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반대로 대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볼을 쟁취했을 때 움직임들이 조금 뭐랄까요 좀 미흡하다 그럴까요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월중학교는 상대 볼을 쟁취했을 때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나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고 다른 선수들 또한 볼을 받는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또 볼을 받으러 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반대 돌아가는데요. 공격. 대월중학교 길었습니다. 방금 전과 똑같은 장면인데요. 패스가 조금씩 길어요. 급하고 길고 서로 간에 조금 얘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자, 김수정 코치 선글라스 벗었어요. 이제 화가 좀 많이 났을 겁니다. 네. 예. 대감중학교가 여유가 있어요. 네. 예. 두 명이서. 예. 근데 자, 볼 드래핑 좋네요. 예. 어제 경기에서 울산 현대중학교의 그런 패스워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감중학교 예. 공격 작업 오른쪽 아까 전반 연결해 줬죠? 막혔습니다.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도 다른 선수들이 없어요. 볼 받으려는 선수들이 지금도 네. 자꾸 늦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 수비는 다 정비가 되고 네. 그렇죠. 벌써 예. 됐겠죠? 예. 지금 오히려 저희가 전반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열중학교가 공수 전환이 빠르다라는 그런 경기 특색을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경기를 보게 되면은 배감중학교가 오히려 공수 전환의 그런 빠른 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류청아. 류청아 두 명에 이었습니다. 압박이 좋습니다. 예. 일단 대월중학교 선수들이 볼을 끄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대감중학교에서 예. 압박을 바로바로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볼을 뺏기는 거와 동시에 공격수들이 최전방부터 수비를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배감중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조금 쉽게 이끌어 나가는 것 같고 네. 대월중학교는 볼을 쟁취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이 전환되는 단계가 좀 너무 늦어요. 늦고 다른 선수들이 받으려는 위치도 좀 안 좋고 예. 네. 자. 지금 실수가 일어나죠. 안 되는데 예.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저게 또 마음이 또 급하다 보니까는 네. 또 축구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네. 예. 대감중학교 이준민 선수였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준비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축구의 어떤 그 스터디라 그러죠. 네. 흔히 말하는 뽕 스터디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네. 예.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뽕은 구체적인 네. 어느 축구화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구화의 그런 밑바닥에 있는 그 저기 아 튀어나와 있는 예, 부분 튀어 있는 부분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 그걸 흔히 축구화 뽕이라고 그러고 네. 전문적인 용어는 스터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감중학교 아, 오른쪽을 좋은데요. 잘 봐주나 봤어요. 오른쪽 이한정 이한정 오른발 슛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이한정 이한정의 오른발 슈팅 왼쪽 포스트로 빗나갔습니다. 지금 또 패스를 한 선수가 9번의 김정환 선수인데 네. 아 김정환 선수가 확실히 시야가 좋네요. 예. 경기 백암중학교 네. 세 번째 골을 노려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월중학교가 공격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조금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뒷공간이 좀 많이 생기게 되겠죠. 네. 수비 이제 지금 2대 0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니까는 그리고 백암중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수 전환이 빠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공격진들의 스피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찬스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대월중학교죠? 33번 선수인데요. 예. 33번 육재훈 선수가 들어갔죠. 33번에 육재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대감중 예. 오른쪽 이한정 패스 연결이 약간 부정확했고요. 볼을 빼앗았습니다. 왼쪽 돌파 넘어졌습니다. 프리킥 프리킥 헤딩 됐어요. 그대로 슛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아 완벽한 찬스인데요. 홍지훈 골키퍼 예. 두 번째 동작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경기 백암중학교 실점을 할 수 있는 위기 아... 자 조남희 감독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후레키 찬스에서 백암중학교 수비진들이 정비를 하지 않을 때 네. 진짜 감각적으로 빠르게 공격전은 이루어졌고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던 그 수비수들이 역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작은 방심이 이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수비수를 또 한쪽으로 몰려있죠. 반대편에 들어오는 선수를 못 보고 있고 헤딩, 골키퍼가 펀칭. 자, 이 몸을 던지는 동작이 좋았습니다. 홍지훈 네. 골키퍼 사실 홍준 선수가 그 첫 장면에서 조금 캐칭하는 게 좀 미스가 있었는데 네. 바로 그걸 만회를 하네요. 네, 만회를 예. 했습니다. 예. 점수는 2대 0. 대감중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후반 16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대교 눈높이 중등리그 왕중왕전 8강전 경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제천축구센터 제1구장 대감중학교가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볼을 상대의 볼을 우리 편으로 전환이 됐을 때 지금 대월중학교는 두 번째 동작이 조금씩 어려워져요. 네. 지금도 그렇죠. 대감중학교 윤종규 나갔습니다. 던지기 공격 헤딩 넘어졌습니다. 심판이 달려오는데요. 윤종규에게 경고 카드가 주어집니다. 지금 11번 선수죠. 대월중학교 류청화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백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음 경기 또 다다음 경기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경고가 자꾸 나오는 거는 이기고 있는 팀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프리킥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지금 홍지훈 선수가 보면은 볼이 캐칭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실수 아닌 실수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대열중학교로서는 일단 프리킥이라든지 이런 세트피트 상황이 왔을 때 골대를
바짝 붙이는 그런 전술을 펼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백암중학교 현재 점수는 2대0 백암중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백암중학교 프리킥 높게 차줬습니다. 오른쪽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김수성 코치의 지적이 다시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전 20분가량 남아있는데요. 대월중학교 입장으로서는 어서 빨리 많은 골이 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골이 터지려면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연결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슈팅 숫자를 좀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이렇다 할 슈팅 찬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상대 골문은 노리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대로 슛! 골키퍼 펀치! 저런 거예요. 지금 전반부터 봤을 때 백암중학교 골키퍼 홍준 선수가 캐칭하는 부분이 지금 자꾸 실수를 연발하고 있어요. 네, 조남희 감독. 네, 그러면은 슈팅 숫자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생각을 하고 기회만 되면 저런 식으로 자꾸 골문 안으로 슈팅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네. 코너킥 찬스 이어집니다. 네. 코너킥 반대편 받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대월중학교가 많은 슈팅 찬스를 가져가야지 본인들한테도 조금 더 많은 찬스가 나오는데 네. 그만큼 그러려면 공격수들의 움직임도 좋아야 될 것이고 네. 미드필더진들이 공격수한테 연결되는 그런 패싱도 조금 더 세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재현우 선수가 그래도 주 득점원인데 재현우 선수한테 볼이 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만큼 백암중 수비수들이 탄탄한 것도 있지만은 좀 더 연결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대월중학교 오른쪽에서 코너킥. 자꾸 코너킥이 짧은데 조금 길게 골키퍼한테 바짝 붙이면 어떨까 네. 싶은데요. 김수정 코치의 지시가 이어졌고요. 네. 어떤 세트피스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죠. 자, 한 명의 선수가 볼을 받아주러 오니까 두 명의 선수가 왔어요. 다시 작전 변경. 높게 찾았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자, 이런 부분이 네. 자, 벤치의 입장으로서는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고 아쉬운 면이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골키퍼의 실수가 지금 조금 보여지니까는 네. 골대에 바짝 붙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바짝 붙인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는 지금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후방에서 대월중학교 오른쪽으로 나가기 직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백암중학교 높게 차준 볼 헤딩 터치라인 아웃. 윤종규가 던져줍니다. 자, 바로 연결됐습니다. 또 김정환이죠. 김정환 볼을 긁고 왼쪽 돌파. 자, 한 박자 쉬고 대월중학교가 처리했습니다. 대월중학교는 빠른 시일 내에 첫 골을 득점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백암중학교는 계속된 공격을 펼침으로써
어떻게 보면 최선의 수비가 최상의 공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늦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배감중은 길게 내차준 볼. 대월중학교 왼쪽. 자꾸 쌓여요. 지금 대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볼이 투입이 됐을 때 네.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드로잉 볼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패스 연결. 아... 쐈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요. 예.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배감중학교 김정원의 돌파 성공되지 않았습니다. 헤딩 오른쪽에서 김 오른쪽에서 대월중학교 공격 작업 오른쪽 크로스 약했습니다. 대월중학교는 재현우라든지 유청아가 좀 살아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밖에 뭐 조건우 송승 선수가 조금 많이 받쳐줬으면 하는데 지금 재현우 선수는 예,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예, 그만큼 배감중학교 수비수들이 준비를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대월중학교는 그만큼 공격에 조금 부재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예, 있어 예, 보이는데요. 예. 골키퍼 문전 앞으로 연결. 대월중학교 볼을 따내는 것은 대월중학교의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대월중학교 가운데로 연결. 백헤딩 골키퍼 나와서 잡았습니다. 정진우 골키퍼. 홍지윤 골키퍼죠? 아, 네, 죄송합니다. 홍지윤 골키퍼. 예. 네. 이게 중학교 선수들이라 보니까 저희도 가끔씩 헷갈려요. 네. 배감중의 역습. 한 명 제치고 두 명째는 걸려 넘어졌습니다. 반칙. 배감중의 김윤서 뭐 선수의 돌파였습니다. 김정한, 김윤서 오늘 뭐 좋네요. 네. 움직임이. 예. 경기를 2대0으로 이득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량이 예, 좋습니다. 개인 기량도 좋고 네. 또 선수 교체인가요? 대월중학교 선수 교체가 예. 있죠. 17번 선수입니다. 예, 17번 정지용 선수가 들어갑니다. 17번에 예. 정지용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프리킥 배감중의 프리킥 김윤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반대로 불고 있는데요. 네, 예, 분위기가 예. 심상치가 않아요. 예. 주심이 벽에 라인을 지정해주고요. 김윤서 선수 프리킥 오른발 슈팅! 야! 골! 아, 옆구부리군요. 자, 순간 골인 줄 알았어요. 예. 아, 강하게 돌려놨어요. 네. 예. 순간적으로 찰 때 그 도움닫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볼하고의 이동거리도 별로 없었는데 네. 순간적으로 발목의 힘으로 살짝 돌려차는 그 순간적인 파워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조남미 감독은 세 번째 골을 생각했었는데요. 예. 옆구물이었습니다. 아, 잘 차네요. 네. 진짜. 예. 자, 저를 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도움닫기가 없어요. 김윤세 하나, 둘, 셋. 임팩트가 상당히 좋아요. 저거는 아... 발목 힘이 진짜 상당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자, 저를 예. 포함한 배감중학교 응원석은 다 골인 줄 알았어요. 예. 배감중 또 기회예요. 김정환 안돼 연결 오른발 슛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김경찬. 야, 배감중학교가 보니까는 지금 이 플레이가 지금 좋아요. 네. 전반전에도 이런 사이드에 사이드로 볼이 투입이 되고 사이드에서 눈썹으로 포드에 연결되는 이런 플레이가 있는데 아까 두 번째 골도 이런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런 플레이가 좋네요. 지금 대감중학교는 참 축구 잘하네요. 예. 네. 미드필드에서 패스 한두 번 하고
사이드 윙한테 연결해주고 윙에서 다시 네. 포워드로 이어지는 그 연결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좀 오늘은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네. 야,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한 2주 전에 네. 그 초등학생들이랑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너무 잘해서 혼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하던 거는 하던 것과는 레벨이 다르더군요. 아, 요새 선수들은 예. 자, 대볼 중앙 오른발 슛 걷어냅니다. 야, 위험 지역인데요. 바깥으로 쳐냈습니다. 자, 요새 선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 예, 예.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고급 기술도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예, 네, 제가 초등학생들과 경기를 뛰었었는데요. 예, 예. 제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네, 2대1 패스, 월 패스, 예. 네, 논스톱 슈팅, 자유자재더군요. 요즘 한 6학년 정도만 돼도 네. 어떤 기술들이라든지 어떤 부분 뭐 2대1 주고 빠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네. 어느 정도 숙달된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12세 연령, 13세 연령 선수들만 봐도 수준급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네. 초등학교 왕중왕전 어떤 4강 이상, 8강 이상의 경기를 보게 되면은 네. 상당히 수준 있는 예, 수준 있는 경기를 지켜볼 수 네. 있습니다. 예. 핸드볼이죠? 예. 네. 그만큼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을 했고 네. 또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됐고 지도자 양성도 잘 됐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때만 해도 참 이런 인조잔디구장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죠. 맨땅에서 했죠, 저희는. 예. 대감적이 오른쪽 결파! 걸려 넘어졌는데요, 심판은. 자, 그대로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 김정환. 또 김정환이죠. 네. 예. 김정환, 김윤서, 이한정. 경기 백암중학교는 2대0. 자, 이 정도면은 예. 솔직히 볼을 좀 돌리면서 예. 다음 경기를 대비할 수도 있는데요. 예. 공격의 끈을 놓치지 공격의 끈을 놓치 않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백암중은 공격력이 더 살아난 것처럼 보여지고 네. 대월중학교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예. 그래도 1회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호철 중학교를 누르고 지금 8강전까지 올라왔는데 네. 예. 아직 10분 가량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아직 뭐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예. 재현우죠? 재현우 뺏겼습니다. 대월중학교는 볼이 왔을 때 조금 빠르게 패스가 전진 패스가 되고 이루어지면 조금 더 좋은 찬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시 대월중학교. 예. 지금도 오른쪽 측면 뺏겼습니다. 예. 윤종규 한번 툭 차놓고 올라갑니다. 윤종규 돌파. 오른쪽 잘 봤습니다. 반대편. 앞에 늦었어요. 예, 타이밍도 놓고 앞에다가 전진 패스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다시 천천히 공격 예. 작업 열렸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또 김정환인가요? 잡고 김정환 여의치 않자. 천천히 볼을 돌립니다. 김정환 선수 오늘 축구를 즐기네요. 네. 네. 자. 반칙이죠? 네. 네. 부심이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자, 선수 교체가 있네요. 자, 선수 교체 경기 대월중학교. 자, 9번에 심재민 선수가 나가는데요. 심재민 선수가 나가고 백넘버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번 선수죠? 아, 지금 백암중학교입니다. 백암중학교. 네, 9번에 김정환 선수가 죄송합니다. 나가고 네. 4번에 금찬섭 선수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정환 선수를 다음 경기에 대비해서 조금 쉬는 타임으로 가지 않나 싶고 네. 반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리를 확신한 조남희 감독이 경기를 그동안 뛰지 못했던 김찬섭 선수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또 한번 선수들이 그 기량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지금 네.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 왼발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월중학교 이제 8분 정도 가량 남았는데 네. 대감중학교는 경기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지려고 이제 생각을 할 거고 대월중학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볼 싸움이 치열합니다. 프리킥
재현우. 재현우 선수가 자꾸 그 문전으로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예. 치열한데요. 네.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네. 네. 일단 한 골만 터지면은 예. 두 번째 골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몰라요. 될지 몰라요. 예. 툭 차고 예. 슛하면은 또 한 골이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앞으로 뛰어졌습니다. 헤딩으로 클리어. 가끔 뭐 성인 축구도 보면은 뭐 최단 시간 골이라 그래갖고 뭐 한 30초 이내에 벌어지는 네. 것도 많이 있잖아요. 킥오프 하자마자. 네. 예. 백암 중학교. 이제 여유가 있어요. 백암 중학교는 김윤수가 내줬고 예. 이대호 이겼기 때문에. 네. 오른쪽 다시 대월중학교 앞으로 쳐줬습니다. 반칙. 후반전 3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 백암중학교가 경기 대월중학교에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프리킥 멀리 가지 못했고요. 헤딩. 수비가 올라와서 볼을 앞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볼 트래핑 믿습니다. 오른쪽. 대월중학교가 볼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면이 조금 많이 보여지네요. 네. 네. 김경찬 선수. 한편으로는 또 대월중학교 선수들이 좀 몸이 무겁다라는 느낌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예. 두 팀 다 어제 수중전을 치르긴 했지만은 백암중의 공이 오른쪽 열렸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 골키퍼 펀치! 김윤서! 정진욱 선수의 선방이죠 지금은. 네. 예. 조남희 감독 세 번째 골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체에 대해서 들어간 선수들의 또 체크를 하기 위함의 그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전함희 감독은 교체된 선수를 공격수를 또 투입을 시켰잖아요. 네. 그만큼 선수들에게 그런 걸 주문을 했을 겁니다. 네. 또 교체된 들어간 선수는 또 지금이 또 기회고 감독한테 네. 보여줄 코너킥! 니어포스 쪽 대월중이 걷어냅니다. 빠르게 올라와줘야 되는데요. 재현우죠. 재현우. 수비 좋네요. 대감중학교. 지금도 보시면 백암중학교 예. 수비라인들이 빨리 정비가 돼요. 네. 네, 공격으로 갔다가 전환이 빨라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백암중학교. 3번에 여민재 선수가 나가고요. 20번 선수죠. 20번 조준수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예. 20번에 조준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준수 선수 쪽으로 볼을 주네요. 하지만 네, 볼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예. 대월중학교 대교 눈높이의 중등리그 왕중왕전 8강전 경기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경기 백암중학교와 경기 대월중학교의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중간에서 볼 차단. 백암중학교 역습으로 나갑니다. 아 패스 좋아요. 좋습니다. 오른쪽 예. 열렸어요. 오른쪽에서 이한정. 이한정. 한 명 제치고 나가기 직전 나갔습니다. 아, 실패했지만은 시도는 예, 좋았네요. 예, 시도도 좋고 확실히 공격에 전환되는 플레이도 빠르고 네. 패스가 확실히 좋아요. 미드필드 진영에서 공격수로 이어지는 패스가 좋다 보니까는 찬스가 많이 나고 또 공격수들이 움직임이 또 지금처럼 좋아요. 네. 예. 자, 재현우 잡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왔는데요. 재현우 슛! 아~ 골키퍼 펀치. 홍지훈 골키퍼. 네. 슈퍼브 재현우 선수 첫 번째 슈팅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후반 37분에 나왔습니다. 재현우 선수. 재현우 선수한테 저렇게 기회가 좀 많이 가야 되고 재현우 선수가 기회가 왔을 때 또 그 기회를 살려줘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장면 조금 아쉽습니다. 경기 백암중학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방해찬 선수가 나가고요. 24번 선수죠? 예, 김도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지금 네, 24번에 뭐, 김도현 예. 선수가 들어옵니다. 아까 신민수, 김도현 코너킥 반대편 헤딩 바깥으로 처리합니다. 우겨넣은 볼 맞지 않았고요. 발끝으로 헤딩 경합 반칙 선언. 경기 백암중학교의 볼. 자, 이제 후반 종료까지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간까지는 1분 25초가량 남아있고요. 예. 스코어는 2대 0.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백암중학교 쪽으로 승리가 기우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월중학교. 대각선 패스. 재현우가 볼을 잡았습니다. 아, 33번 선수죠? 33번의 육재훈 선수였습니다. 대구월중학교의 프리킥. 아, 중요한 찬스인데요. 프리킥 올라갑니다. 좀 길게 나가면 좋을 텐데 네. 오늘 프리킥이 상당히 짧은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대월중학교. 박스 안쪽에서 높이 떠줍니다. 나갔습니다. 코너킥이죠? 네, 코너킥입니다. 예. 네, 후반 추가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자, 이번 찬스가 어떻게 보면은 동점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마지막 교체 하나요? 네. 13번 선수죠? 예. 13번에 김진용 선수가 나가고 네. 예, 신동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예. 김진용 선수 선취골의 예. 주인공이었는데요. 예. 코너킥 뒤쪽에서 걷어냅니다. 또 바짝 붙여줘야 되는데요. 네, 모든 예. 선수들이 수비를 보고 있는 백암중학교, 대월중학교는 공격으로 나갑니다. 걷어냈습니다. 앞으로 차줬습니다. 넘어졌는데요. 프리킥. 아, 그 장면에서 대월중학교가 프리킥 찬스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공격 찬스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월중학교 프리킥 찬스. 조건우가 준비합니다. 아, 그 정면에서 3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조건우 프리킥! 골키퍼 정면! 이번에는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예. 너무 정면으로 갔습니다, 지금. 네. 예. 야, 야. 백암중학교 왼쪽. 김경찬. 경기 끝났습니다. 대교 눈높이 중등리그 왕중왕전 8강전 경기. 대월중학교가, 아, 백암중학교가 대월중학교의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백암중학교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전에 나가게 됐어요. 네, 뭐, 초반부터 줄기찬 공격 주도로 인해서 백암중학교가 뭐 어떤 볼 점유율이라든지 뭐 패스, 어떤 슈팅,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선 부분들이 보여졌고. 네. 반대로 대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수비 후 역습의 준비로 나왔었는데 네. 후 역습을 할 때
그런 어떤 그 볼을 쟁취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렇게 해서 2-0으로 경기 백암중학교가 승리를 거뒀고요. 잠시 후에 오늘 승장이죠. 네, 조남희 감독 그리고 오늘 선취골의 주인공 김진용 선수 만나 뵙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다시 중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승장이시죠. 조남희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2-0으로 약간은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셨는데요. 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 대월중학교가 예. 네, 또 첫 겸이 아주 그냥 강력한 그 우승 후보인 그 포초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한시도 이제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요. 네. 공격수들 간 이한정, 김윤서, 김정환 그리고 김경찬 선수까지 네. 자리 이동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감독님께서 따로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신 것인지요? 네, 저희들이 오늘 이제 그 이제 미드필드 보는 우리 친구가 경건 누적으로 오늘 또 게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4-1, 4-1로 네. 이제 우리 10번 김윤서 선수하고 네. 김경찬 선수를 이제 가운데다 두고 우리 이제 김정환 선수가 또 이제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군데보다는 네. 이제 셋이 이렇게 교체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주문을 했었죠. 네, 네. 그것이 아마 이제 집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조남희 감독님. 네. 이번 대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시겠지만요. 네. 이번 대회 강력한 경쟁 상대 현재 8강전에서 어떤 네. 팀이 있을까요? 8강전에서 저희들이 게임한 것은 지금 이제 이제 뒷게임이 이제 저희들 이제 현대하고 네. 이제 그 광성중학교가 이제 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충견병전 때 이제 우승을 하면서 왕중왕전에서 현대한테 졌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수. 예. 사력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울산 현대중학교와 또 좋은 승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다시 한번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겠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조남희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김지용 선수 지금 오셨네요. 네, 오늘 경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4강전에 나갔어요. 네. 네, 오늘 경기 예상 스코어는 몇 대 몇이었어요? 저 2대0. 2대0이었어요? 네. 그 선취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 예상 못 하셨어요? 네. 자, 오늘 선취골 1대0으로 앞서가는 선취골을 넣으셨는데요. 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전 그냥 수비가 뺏어가지고 그냥 슈팅 때렸습니다. 그냥 때렸어요? 네. 네. 자, 앞에 보시고. 네, 카메라 보시고 말씀하세요. 네. 네. 자, 제가 보기에는 그 골키퍼가 살짝 나와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왼발로 때렸는데 그 슈팅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계석에서 보기에는 약간은 빗맞은 것처럼 보였어요. 네. 어땠나요? 저는 슈팅 때릴 때 이번 잘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맞는 순간 어떻게 이거는 들어가겠다 생각이 네. 들었나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경기 백암중학교. 네. 경기 백암중학교 또 용인축구센터에 속한 그런 팀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축구 전문 학교다 보니까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도 잘 받고 네. 이 지도자분들도 아주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생활은요? 네, 생활 재밌고 좋아요. 네. 자, 오전에 수업을 받고 이제 축구센터로 들어오면요. 네. 어떤 훈련을 주로 시작을 하나요? 저희 패스 훈련이요. 패스 훈련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냥 기초 기본기 같은 거. 기본기 훈련이요. 네. 그래서 오늘 승리를 또 거두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닮고 싶은 선수. 닮고 싶은 선수 네. 기성용이요. 기성용 선수요. 네. 기성용 선수 어제 골 넣은 거 아세요? 아니 못 봤어요. 네, 못 보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이제 소환지 시티의 기성용 선수를 닮고 싶은 김지용 선수. 네. 네,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4강전에서도 네. 자, 앞에서 조남희 감독께서 울산 현대중을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복수하고 싶은 팀으로 꼽았습니다. 네. 네,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준용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조남희 감독과 김준용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2대0으로 예. 이겼어요. 예. 대감중학교. 예. 네, 마치 뭐 제가 응원하는 팀처럼 어떻게 됐는데 예, 예. 어쨌든 이긴 팀이 분위기도 좋고 예, 예.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긴 팀의 이런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예, 예. 네,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대감중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공수의 전환이 상당히 빨랐다라고 네. 할 수 있고
또 미드필드에서 공격으로 이어질 때 네.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침투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에서 포워드로 이어지는 그런 패스 연결 또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배감중학교가 경기 대월중학교를 2-0으로 꺾고 4강전에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첫 번째 경기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네, 광성중학교와 울산현대중학교죠? 예,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제천축구센터입니다.